고마우신 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가 들려주는 리얼스토리 시간입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실제 스토리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30년 전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마지막에 뜻밖의 반전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인턴 선생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짧은 머리에 검게 그을린 얼굴, 작고 단단한 체구, 불끈 튀어나온 이두박근이 눈에 띄는 젊은 남자와 나는 병실 문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나도 얼떨결에 따라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병실에 들어서자 그 보호자도 따라서 병실로 들어섭니다. 그 순간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환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미 환자 상태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1인실에 혼자 누워있는 전신 화상 환자를 두 눈으로 직접 보는 순간 난 나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고 말았습니다. 피부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은 얼굴은 붉은 빛을 띤 울퉁불퉁한 살덩이처럼 보였고, 하얀 눈동자는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이 돌출되어 보였습니다. 몸통과 팔다리는 흰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었고, 거칠고의 호흡을 하고 있는 그 환자의 모습은 정말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벌써 30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환자와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가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형, 오늘부터 새로운 인턴 선생님이 오셨어요. 앞으로 형 치료를 맡아주실 분입니다. 그렇구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힘겹게 천천히 대답하는 환자의 나이는 30세, 성별은 남자, 사고가 난 것은 벌써 한달 전이었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였습니다. 팬티 자국만 빼고 전신에 화상을 입었는데 그 화상 범위가 피부의 90%입니다. 90% 화상. 말 그대로 사망 확률도 90%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에 들기 위해 하루하루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1991년 아주 무더운 7월 말, 외과 병동에는 각 방마다 에어컨을 아주 세게 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의 방마는 예외였습니다. 전신의 화상으로 피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환자는 삼복더위에도 추워했고, 에어컨은커녕 부채질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그 병실에서는 한바탕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한 번씩 해야 하는 화상 드레싱을 하는 시간입니다. 간호사 2명과 나를 포함한 의사 2명, 그리고 그 환자의 동생, 이렇게 5명은 수술가운과 장갑, 그리고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였습니다. 푹푹 찌는 그 병실에서 그런 차림을 한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환자를 따뜻한 물을 받은 욕조로 옮겨서 붕대를 물에 불리며 떼어내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온몸의 상처에 붙어있는 붕대를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환자는 고통의 비명을 질러댑니다. 간호사님, 대메롤 하나 더 주세요. 나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벌써 2행불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의 동생은 벌써 한 달간 형이 치료를 도우면서 웬만한 의사만큼 능숙했습니다. 그 동생이 없었으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치료 중에 형의 귓가에 뭔가를 계속 속삭이는 글을 보면서 형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고 병실에서 나온 시간은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2시간이나 지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외과 인턴의 나머지 일들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잠을 잘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두세 시간, 밥 먹을 시간에 차라리 잠깐이라도 자는 게 나았습니다. 결국 하루에 한 끼를 겨우 챙겨 먹으면서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2주차에 들어서자 점차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화상치료를 하면서 그 형제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사고를 당하기 전 음악을 좋아하는 낭만적인 청년이었고, 약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그들과 2시간 이상을 함께하며 환자의 고통의 감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 환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해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희망의 싹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환자의 아랫배 쪽으로 새로운 피부가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뻤습니다. 회진 시간에 과장님께서 보시고 성형외과에 의뢰해서 피부 이식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다시 병실로 돌아와서 그 보호자와 나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밤 11시에 다음날 회진 준비를 위해 엑스레이를 정리하고 있는데 삐삐가 울렸습니다.
외과 병동입니다. 전화를 해보니 그 환자가 고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회진을 돌면서 과장님은 항생제를 다른 것을 바꾸었지만 그 고열은 약 6시간을 주기로 며칠째 계속되었습니다. 상체의 세균 배양 결과가 이미 나와서 항생제를 또 한번 바꾸었지만 열은 잡힐 줄 몰랐습니다. 걱정하는 보호자와 환자에게 별일 없을 거라는 위로를 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열심히 치료를 계속하였지만 환자의 상태는 점차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늦은 밤, 결국 울 곳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환자 의식이 혼미해진다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병동에 있던 당직 레지던트 선생님이 인투베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은 옆에서 담담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는 그 환자의 머리맡에 서서 엠브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 호흡은 이미 사라졌고 그는 내 손의 움직임에 의해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엠브백을 누르면 그의 가슴은 숨을 들이마시며 불러왔고 손을 놓으면 다시 숨을 내쉬며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나의 손에 의지하여 숨을 쉬고 있는 그의 눈은 편안하게 감겨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온통 울퉁불퉁한 붉은 살덩어리였지만 매일 봐왔던 친근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이 뇌리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뭔가 아주 무거운 것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이 답답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 가기 위해 다른 인턴에게 엠브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가려는데 그 동생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쉬시면서 담배 한대 피우시죠? 네. 나는 동생과 함께 흡연이 가능한 장소로 가서 담배를 나누어 피워물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와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 한숨만 크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나는 어리둥절하며 내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형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가려나 봐요. 정말 너무 열심히 치료해 주신 선생님의 보람도 없이요. 우리 형이 끝까지 버텨 주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던 그 순간에 오히려 그가 나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눈물만 흘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그 환자는 많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날은 밝았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나는 또 여전히 바쁘게 병동을 누비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바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 환자는 내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요즘에도 문득 그 환자가 하늘나라로 떠났던 그날 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던 따뜻한 형제의 모습에서 분명 그 환자는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특히 그 동생이 나에게 던진 배려 깊은 위로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할그 상황에서 나를 위로하던 그 사람, 가장 슬프고 힘든 그 순간에 함께 고생했던 주위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던 그 사람, 그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깊은 배려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는 차차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먼저 행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남을 위한 배려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감정과 느낌은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내 마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배려심이 많은 그 사람은 어디서든 큰 행복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행복은 배려로 탈바꿈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또 하나의 새로운 행복과 배려를 만들어가며 삶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늘 행복하시고 또 행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